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덕분에 어부 지리로 당선됐던 김종민은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말 한마디 한마디 받아 써주던 언론은 기사 한줄 없습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갑자기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김종민 의원직이 박탈될지도 모른다는 뉴스입니다. 세종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데요. 공천에서 떨어진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김종민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권리금 4천만 원을 불법 기부 행위 등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도 완전히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고 마는 건데요. 자, 오늘은 김종민의 결말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로서는 최대 실적을 본 사업이라고 강조했죠. 자, 이날 재판에서는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당시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 사업보고서의 결재자였습니다.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공공기관의 비리가 아닌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A씨에게 질문하는데요. A씨는 이 같은 취지의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표의 반론에 실무 책임자로서 동의한 건데요. 이에 당황한 검찰은 논리에서 밀린다고 보고 증인 A씨의 신상을 물고 늘어집니다. A씨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인사 비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에 변호인이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고 이 대표의 논리에 계속 밀리니까 이젠 증인의 신상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메시지에서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구들의 행태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우일의 사건도 함께 다뤘는데요. 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의 자필 진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조작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빨간 아재님이 재판을 마치고 라이브 방송으로 전해준 내용입니다. 늘 빨간 아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방송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에 나온 증인 중 주목받은 사람은 성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입니다. 최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은 유흥 주점이 아니면서 접대부를 두고 서비스하는 곳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증인 최모 씨는 지난 2021년 검찰 수사관이 찾아와 자필 진술서를 썼는데요. 목차와 내용까지 수사관 요구에 따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늘 하던 짓 그대로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진술서에는 유동규가 2010년부터 술집에 왔고, 정진상과 김용은 2011년부터 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증인이 먼저 진술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관이 일러주는 대로 썼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적으면 돼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당시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일주일에 2, 3회 정도 방문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조작된 진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증인은 성남시장 재선 무렵에 얼마나 자주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주 2, 3회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증인에게 나중에 내가 낼 테니까 정진상과 김용에게는 돈을 받지 말라고 했고 항상 현금으로 냈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검찰 의도대로 작성된 정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변호인이 유동규가 해당 가게에서 카드를 긁은 내역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술서에는 정진상과 김용이 2018년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자주 왔고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본인은 2018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대박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인이 유동규와 같이 온 일행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냐고 묻자 증인은 기억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그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이 됐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내보시죠. 이에 당황한 검찰은 신문 시간이 지났다느니 변호인이 유도 신문을 하고 있다느니 항의를 했는데요. 재판장도 너무나 놀라운 증언이었는지
신문을 계속 진행하라고 변호인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검찰은 이 증인을 불러서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대뜸 자필 진술서를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썼다고 하니 검찰은 지궤에 지가 넘어간 꼴이 된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소는 했고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증거도 명백한 김건희 명품백은 검찰이 어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